어제 창원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열흘 사이에 창원에서만 노동자 3명이 작업 현장에서 숨졌는데요. 안전띠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작업이 중단된 창원의 한 10층 건물 공사장입니다. 이곳 1층에서 일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이 공사장은 바닥을 7m 아래까지 뚫어두고 이렇게 합판으로만 가리고 있었는데요. 안전펜스 등 다른 안전장치는 없어서 결국 추락사고가 났습니다. 경찰은 안전모 착용 지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합판이 밀리면서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쪽 공간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. 현장 소장 상대로 그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고. 지난달 25일에도 창원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본적인 안전띠도 없이 기계장치 위에서 일하다 2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, 하루 전에도 지붕 위에서 안전띠 없이 일하던 40대가 추락사하는 등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숨진 노동자 3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직입니다. 전국의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7.8배 높습니다. 위험한 일을 하청받으면서도 안전대책은 더 부실한 겁니다. 원청 책임도 져야 되고 발주자가 책임져야 되고 공사 금액에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와 일용직들은 여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